입만 열면은 반값 공짜로 모든 것을 다 해주겠다고 하면은 살아있는 우리는 살지 모르지만은 우리 후손에게는 결국 빚만 물려주는 어머니의 아버지가 될 거 아닙니까? 심지어는 1년 일하고 한 달 동안 무상 휴가를 주고 10년 일하고 1년을 또 논다는 이런 정책 참으로 자고 일어나면은 아찔아찔합니다. 이게 대한민국 눈앞에 닥친 선거라고 볼 때 이것도 저는 역사 앞에 여러분들께서 진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. 과거나 역사나 제가 배우기는 무능했고 부정부패 정권은 국민의 손으로 처단을 당했던 것이 역사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. 오늘은 그렇다선 치더라도 내일은 희망을 줘야 되는데 지금 같은 상황으로 봐서는 정치인을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게 도지면은 참으로 암담합니다. 모든 게 포퓰리즘 정책으로 전부 해준다는 것입니다. 안 된다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. 빚만 물려주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감히 역사를 진단하는 학회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올렸습니다. 여러분 모두 건강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김태흠 국회의원을 모시고 축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. 김태흠 의원입니다. 앞서 우리 홍문표 선배님도 말씀이셨고 또 우리 강동복 사인 대표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여러분들 또 가슴속에도 아마 다 각자 똑같이 아마 느끼실 겁니다. 지금 우리나라의 그런 그 현실을 진단해 볼 때 정말로 암울합니다.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무력감 속에서 젖어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 앞에 이 서는 것조차 부끄러운 것이 지금 현 시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좌와우 그리고 세대가 계층 간의 갈등 너무너무 심각합니다.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홍문표 선배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대외적으로 정말로 어느 학자는 구한말과 같은 그러한 암울한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진단하는 분들도 있습니다. 우편에 쓴 사람들은 오른쪽 눈으로만 이 사회를 보려고 합니다. 좌측에 있는 사람들은 왼쪽 눈으로만 이 사회를 보려고 그러고 오른쪽을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. 세대간도 마찬가지입니다. 계층간도 마찬가지입니다. 지역간도 마찬가지입니다. 사실 이러한 모든 문제가 저는 역사인식, 올바른 역사인식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. 제가 가까이 있는 정치인들도 또 사회 지도층들도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지금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대선 누가 된들 반쪽짜리 대통령이